저번에 네네. 우리 전에 뉴스에 이제 미국의 FBI 관련 전문가가 네네. 미국에서 러시아와 관련해서 네네.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거는 별로 이제 그런 큰 위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번에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재무부가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네. 암호화폐 관련해 업체를 포함해서 미국인은 이런 거래 금지를 명문화할 거고 거래소 압박을 하고 이제 미국인들은 관련 규정 위반 시도를 이제 경계하고 관여하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재무부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근데 제재를 그렇죠. 받으면서 자기네들의 돈의 절반이 묶였습니다. 네, 맞아요. 절반이 묶이면서 이거 러시아가 생각을 하겠죠. 아니, 이거 내가 번 돈인데 왜 니들이 막아? 네네네. 그게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암호화폐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했더니 암호화폐도 이제 제재를 하겠다. 근데 거래소는 아직 미국 거래소들이라든지 큰 거래소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란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움직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제재를 받긴 할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같이 따라가야죠. 그렇게 네네. 되면은. 그래서 이제 뭐 FBI 관련 전문가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도 반면에 있지만 네네. 지구부에서는 이제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금지시키겠다. 네네. 이런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도 체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상황을 네, 조금 더 그쵸. 지켜봐야지 알수 있겠네요. 네,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법정화폐에 네네. 이어서 채권 발행까지 맞아요. 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거에 심하죠. 대해서 이제 IMF가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내용이 좀 근데 올라왔고요. 사실 요즘 보면요, 비트코인보다 이 나스닥 쪽이 더 변동폭이 심합니다. 사실 요즘에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그러니까 알트코인 빼고, 그러니까 네네. 비트코인만 보면은 사실 주식시장의 등폭락이 더 심해요. 네, 맞아요.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진짜 네네. 그 비트코인으로 해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많이 지금 커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자금이 흐름이 들어오는 거나 뭐 어떤 선물 시장이나 이런 파생 상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면은 웬만한 주식 변동성보다 비트코인의 그 변동성이 오히려 더 작습니다. 감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이제 IMF가 이렇게 우려가 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뉴스가. IMF는 뭐 달러 짝짝맨을 외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네. 사실 화폐의 변동폭이 더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요즘에 물가 올라가는 거 보면 몇십 프로씩 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화폐 가치, 내가 살수 있는 구매를 할수 있는 개수가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그렇죠. 네, 화폐 가치, 달러 가치가 더 그럴 수도 있다. 후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네. 비트코인에 더 무매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아, 그럴 이렇게 수밖에 국제 없죠. 정세가 흔들리게 되면은 네네.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가는 게더 낫다라는 그 움직임을 더 보이는 거죠, 왜냐면 확실하게. 그 후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 무언가를 이제 신흥국들이 무언가를 이제 생산하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그렇죠. 돈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인 자본을 받아들여서 설립을 하는데 그 위기가 별로 안 좋으면은 얘네들이 외국인 애들이 이거를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리스크가 오히려 후진국들한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비트코인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후진국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맞아요. 조금만 흔들리면은 투자 자금 다 이제 환전해갖고 나가버리니까 네. 후진국들 입장에서는 뭐 등폭락이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심하잖아요, 화폐들이. 네, 그렇죠. 자메이카 CBDC 에어드롭 진행 예정이다 하면서 CBDC 지갑을 개설하는 10만 명 시민에게 16달러, 그러니까 2만 원 상당의 CBDC를 에어드롭 한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자메이카면은 그 치킨인가요? 네, 그렇죠. 그 통다리. 자기 자국민들 중에 17%가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네. CBDC 발행을 통해서 이 17%의 국민들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메이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프리카 쪽 그쪽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 은행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을 이용하는 인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은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CBDC나 이렇게 활용이 되면은 좀더 편안하게 그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표 트래블러 나온다 해서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상대하는 은행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고 내용이 올라왔고, 자기들 나름의 그 가상자산 관련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차단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좀 봐야 되겠네요. 어떤 내용들이 좀 숨어져 있나요?
아직 스텔라가 아직 안 이제 나왔나요? 네네 그 내용들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아직 결정이 된건 아니고요. 네, 결정이 되면은 그 내용 차후에 또 들고 오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스라엘 중앙은행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을 둔 은행 관련 의무부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트래블루를 며칠 있으면 시행이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개법도 아무튼 네, 우리나라 네, 3월 취재 부탁드립니다. 25일부터 네. 3월 25일부터 트래블루 시행이에요. 업데이트도 그래서 아니 3월 근데 25일. 웃긴 게 그거야. 트래블루를 시행하는데 규제에 가이드가 없어. 가이드 야, 없는 규제. 그 자율 규제라고 하잖아요. 자율 규제니까 자율 규제니까 다 틀어먹잖아. 네, 이게 조금 아. 규제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움직일 텐데, 자율 규제니까 조금만 밑보여도 야 우리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다 틀어먹고, 콧구멍 입구멍 다 틀어먹으면 숨은 뭘로 쉬어? 똥구멍으로 숨 쉬나? 우크라이나 비트코인하고 여러 가지 코인들을 기부를 받았었잖아요. 받았었죠. 코인을 팔아서 방탄조끼를 5,500개 샀다라고 오. 그런 내용이 디지털 자원부 차관님이 그 SNS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550개의 뭐 방탄조끼와 500개의 뭐 플레이트, 뭐 41만 개의 전투식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00개 헬멧 해가지고 쭉 자기들이 샀다는 뭐 이런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 뭐 이게 잘 전달이 된것 같고, 저희가 여태까지 뭐 이런 기부 활동을 이어졌던 걸 보면은 좀안 좋은 네네네. 케이스들도 많았잖아요. 먹튀를 한다든가 갑자기. 네, 내용들이 뭐잘 전달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한 두세 번이고 들고 왔던 내용인데, 네네. 유럽연합 미카에서 작업증명 가상자산 제한을 다시 이제 표결에 붙였다고 그런 내용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POW 방식의 가상자산을 제한하고, 이제 POS로 이제 바꾸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법안을 이제 표결에 붙이는 건데, 그게 잠깐 너무 이제 욕을 먹다 보니까 살짝 중지를 했다가 네네. 다시 한번 이거를 표결에 붙였어요, 지금 또. 오. 근데 이제 이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가상자산을 자산으로서 규제를 하는 거지, 네네. 이제 기술이나 에너지 관련 규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자산으로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자산으로서 규제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 대한 건강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 POW 방식을 이제 POS로 바꾸도록 한다는 게 비트코인한테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될지, 네, 그거는 유럽 쪽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 러시아 부호들 가상자산 숨기려고 이제 가상 두바이에 주목을 한다. 이제 러시아 부호들의 자산이 이제 두바이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역시 부동산 열풍으로 부동산을,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가 올라왔더라고요. 다음 뉴스 한번 봐볼게요. 이 트위터가 이제 트렌드, 매년 이제 트렌드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데, 네네. 네네. 트위터가 주목한 3대 트렌드에 이제 암호화폐가 올라가 있다. 야, 근데 원래 트위터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조금 호의적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네네.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다 트위터 이용해가지고 내용도 하고, CEO 분들도 트위터 쪽에다가 다 내용들 올리고, 우리 코인들 백서 같은 거나 코인들 재단에서 다 트위터로 올리잖아요. 네네. 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 토큰 기반 회원제 커뮤니티, 뭐 게임하던 시장에서 NFT 콜라보 쭉 해서 크립토 게임을 주제로 한 트윈량이 320%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이제 NFT 뭐 요런 쪽 관련돼가지고 이제 트윈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쵸. P2E나 이제 네네. NFT를 통해서 시장이 엄청 과열됐을 때그 트윈량이 이제 320%가 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NFT 마켓 이제 DApp,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돼서 전반적인 토큰 경제, 토큰 이코노미, 탈중앙화 거래소 등 이제 내용을 담은 트윈량은 242%.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진짜 경제 관련 그런 내용들은 242%가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제 관련 얘기하면 되게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는 근데 그런 거 없지. 우리는 이제 깔끔하지. 왜? 우리 개그 개그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폐쇄적이고 졸음을 유도하는 주제였던 금융이 네네. 흥미로운 주제가 됐다. 그래서 브랜드는 무작정 시류에 편승하기보다 커뮤니티에 의미 있는 것을 제공했어야 된다며, 소유권과 가치를 제공해서 커뮤니티의 권한을 재분배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런 뭐 보고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어쨌든 SNS, 그러니까 트위터는 SNS로서 소셜 커뮤니티를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자기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트위터도 지금 NFT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용 플랫폼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든다, 오. 라는 이런 내용이 좀 올라왔어요.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정보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언제 어디든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NFT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인싸들 있잖아요. 네네, 그쵸. 인싸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그 자신의 사진인데도 이제 도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인싸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네, 빗썸에서 메타버스 자회사 빗썸 메타 설립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생각으로 저는 좀 놀랐던 게 첫 파트너를 이제 유니티를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웬만한 게임 회사들이 이 회사의 엔진을 다 사용을 하는데, 네네. 그렇게 큰 회사와 지금 파트너로 간다라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빗썸이 생각보다 큰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LGU 플러스에서도 이제 서강대랑 메타버스 대학을 조성을 위한 뭐 기술개발 협력을 한다 라는 용의인데, 사실 이미 대학교에서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뭐 교육이라든가 어떤 세미나 아니면은 컨퍼런스 같은 걸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각 대학 연구실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를 연구를 할 때, 의료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VR 장비를 끼고, 네네. 직접 이제 의료 기술을 학생들이나 학부생들이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술 쪽에 있는 IT는 뭐 IT대로 따로 할 것이고, 기술 쪽, 정비 쪽이나, 네네. 아니면 직접 장비들을 만져야 되는 기술 쪽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또 그거를 또 VR 장비를 착용을 해서 또 그 장비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 그 가상세계에서 지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점점, 네네. 이제 커지고 있다. 대기업들도 지금 들어오면서 대학교랑 많이 MOU를 체결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